소세지 먹는 라바 미니어처 세트 와 팽이 얼굴 해치말 공룡 화석캐기 젤리 만들기 낚시놀이 꺽꺽꺽꺽꺽꺽꺽 치킨 조립 장난감 젤리밥 킨더 서프라이즈 시크릿 프렌즈 뽑기 캔디 자, 첫 번째 타자는 맨 앞에 있는 시크릿 프렌즈 이렇게 귀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뜯는 것. 얍! 오, 잘 뜯겼다. 여기는 초콜릿, 여기는 장난감. 숟가락 얍! 열어줘요. 과자와 초콜릿이 범벅이도 있어. 으쌰. 자, 한입 먹어볼까요? 정상으로 가도록 해요. 무엇일까요? 먼저 스티커가 있어요. 오, 스티커. 그리고 장난감 조립하는 거네. 일단 썰어볼까? 와. 뒤에 적는 조립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조립해볼까? 여기에다 하늘색 몸통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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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쪽에 이 부품을 유후!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만세! 와! 다음 장난감도 프렌즈! 이번에는 귀 부분을 잡고 열어보도록 해요. 하이야! 와! 자, 나오세요! 누구세요? 스티커! 그리고 이건 뭐지? 어? 요번에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이에요. 와, 이 친구들인가 봐. 아, 큐티. 마음에 들어. 먼저 사각형 부품에 스티커. 스티커 뿅. 스티커 뿅. 스티커 뿅. 몸통과 연결해줄 요 부품을 짠. 짠. 발 부품과 이렇게 붙여줘요. 이제 헐거운 몸통과 머리 요거를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조립 완성. 우. 자, 그 다음 장난감은 그리 프라이드. 오, 유정이다. 옆모습. 이게 뭘까 도대체? 뒷모습. 이게 도대체 뭘까요? 쓰는 표시가 있어요. 오, 잘 찍힌다. 오, 여기 보면 동전 넣는 구멍도 있고 디테일 여기로 나오겠죠? 동그란 캔디가 있다. 오, 그렇지. 캔디. 와, 알록달록해. 먼저 안 굳은 캔디는 이렇게 부어줘요.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제 뚜껑을 닫아줄게요. 그리고 프라이! 흔드니까 벌써 하나가 나왔어요. 색깔별로 맛이 좀 다르네? 한번 계속 굴려보겠습니다. 오, 일로 오네! 아하, 여기서 찝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 안에 젤리빈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쁘다. 아, 자태가 아주 아름다워요. 아, 예쁘다. 아, 보석같이 예쁜 젤리예요.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젤리가 들어갔어요. 젤리! 오, 나왔다. 아이 친구 나왔어요. 젤리 맛있다. 파란 거 잡았지? 파란 거 먹을 거예요. 오, 성공. 아, 젤리 맛있다 이거. 이제 보니 세 개나 나와 있었네.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리 프라이즈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난감은 킨더 서프라이즈 스펀지밥. 눈박지 깔 때 뭔가 두근두근 거려요. 초콜릿 계란이야. 눌러주면 짠. 우와. 여기 안에 장난감이 들었겠지? 딜리셔스, 맛있다. 먹으면서 개봉. 활짝 웃고 있는 스펀지밥. 어머나. 자, 그 다음 밥 아저씨야. 밥 더 빌더. 이번엔 포장지 하나도 안 찍히고 짠. 와, 이번엔 주황색. 우. 그 다음 서프라이즈 마샤 마샤 앤드 베어. 우, 깔끔하게 열렸어요. 나와주세요. 와, 뭐지? 귀여운 토끼. 도장 같아. 토끼 얼굴. 설명서를 봐요. 오. 이렇게 손가락에 넣는 것도 있나봐. 요 종이에다가 토끼 얼굴 도장을
이렇게 귀엽게 찍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키티 서프라이즈. 하얀 케이스. 와, 어, 키티다. 오, 빨간 선글라스를 낀 키티야. 녹색 치마를 입었어요. 자, 설명서를 볼까요? Hello Kitty 3D Seasonal Collection. 우리는 이 친구를 만났어요. 자이니 서프라이즈네. 오, 킨더랑 비슷하게 생겼다. 서프라이즈 내 친구였어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짜먹는 젤리 만들기. 그리고 젤리밥. 만나보도록 해요. 먼저 짜서 먹는 젤리를 만나볼게요. 쫙! 오! 와! 너무 귀여워. 얘는 사자. 얘는 곰. 어, 향기로운 냄새. 네, 새인가? 얘는 악어. 자, 이제 짜서 먹어보자고요. 오, 딸기 맛 시럽 들어있네. 악어 입에다가 듬뿍. 와, 맛있는지 침 흘리면서 먹어요. 어, 딸기 시럽이 들어가니까 어, 더 새콤달콤해요. 자, 이번에는 바다 속 젤리 친구들 만나볼까요? 와, 그릇에 부어봐요. 이번에도 달콤한 향기가 나요. 아, 귀여운 오징어 젤리야. 아, 거북이, 어, 고래, 어, 문어, 어, 장어, 어, 바다게. 어, 시럽을 뿌려 먹어볼까요? 야, 싫어. 우후. 시럽 묻은 거북이, 어, 시럽 묻은 꽃게, 어, 시럽 묻은 상어. 아, 젤리 동물 친구들이었어요. 자, 다음은 어떤 장난감을 열어볼까? 조립 장난감. 조립 장난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먼저 갈색 상자부터 열어볼까요? 오, 뒷면에 여섯 개 조립을 다 합치면 이렇게 거대한 로봇 전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와. 조립 해설서와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해설서는 먼저 보도록 해요. 조립 설명서를 따라하면 이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대요. 뒤에 장에는 이렇게 조립할 수 있대요. 와, 이제 조립해볼까? 와, 멋진 우주비행선이 완성되었어요. 독하게 조립이 잘 됐네요. 이번엔 이렇게 조립해보도록 해요. 먼저 다 분해를 해줄게요. 우와. 우후, 잘 조립했다. 그 다음 조립은 쓱싹 쓱싹. 먼저 우주선으로 조립해봐요. 와, 유후. 퓨. 이번에는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분해. 와, 이번에도 아주 잘 조립이 되었어요. 어, 다리에 까만 거 완성. 이번에는 주황색. 오, 싹둑싹둑. 먼저 이 우주선을 조립해보도록 해요. 우주선도 성공리에 완성되었어요. 분해. 와, 이렇게 공룡같이 생긴 조립 장난감을 완성했어요. 이번에는 녹색을 까보도록 해요. 우주비행선 조립. 자, 이제 이렇게 조립해볼까요? 분해! 퉁퉁한 녹색 조립 완료! 이번에는 빨간색을 조립해볼까? 성공리에 조립 완료! 퓽! 우주공룡 조립 분해 시작! 멋진 우주공룡 완성! 자, 이번에는 파랑색! 유후! 분해! 이 외계 우주동물 친구는 약간 새같이 생겼어요. 완성! 우리 친구들 해체 모였! 분해!
무지개 우주전사야. 와우, Unbelievable, Fantastic, 유후. 이번에는 얼굴들. 우후, 말랑말랑하다. 호이, 호이. 오, 쭈, 어머나. 귀여운 코. 이, 우후. 이런 분홍. 뿅. 히히히히히. 으아우. 뿅. 이야. 이짜 룰루랄레 룰루랄레. 아, 좋아하는 것 같아. 뽀송뽀송 귀여운 얼굴 모찌였어요. 자, 이제 다음 장난감은 얍! 이번 장난감은 해치마우스. 먼저 비닐 속에 들어있는 해치마우스를 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까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짠! 투명 케이스의 알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후, 요 안에 어떤 녀석이 잠들고 있을까요? 열심히 문질러줘요. 분홍색이 되고 있어. 이럴 때 눌러주는 거야. 누구니? 분홍색 날개를 가진 물개 친구였어요. 귀엽고 예뻐. 물 같아 마치. 뿅뿅. 자, 이번에는 요 파란 케이스에 들어있는 친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있죠. 마음에 들어. 이 알 속에는 어떤 친구가 잠들고 있을까? 어서 꺼내주자구. 와, 이번에는 분홍색 알이다. 마구 문질러줘. 와, 분홍색 눌러줘. 짠. 어, 좀 예쁜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있자. 오. 어머, 세상에. 눈빛 날개를 지녔어. 그 다음 친구도 어서 만나보자구. 얍. 우후. 어머나. 머리 위에 뭐가. 어머, 약간 애벌레처럼 생겼다. 어, 귀여워. 잘 자. 하고 재울 수도 있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도 들어있었어요. 어머나. 해치마우스 새 친구였어요. 다음 장난감은 공룡 화석을 캐봐요. 트리케라톱스, 파라사우롤로푸스. 고고학자가 되어보자고요. 짠! 우후. 진짜 돌멩이 같아. 요것도? 오, 요것도 마찬가지로 땅 모양이야. 완전 사실적이야. 상자 안쪽에는 요렇게 요 두 개가 들어있네요. 본격적으로 유물을 깨기 전에 신문지를 깔아줍니다. 무게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오, 색깔 마음에 들어. 오, 이렇게 봐. 얘도 벗겨주자. 오, 이거 다 하고 손 씻어야 되겠다. 오, 예쁘다. 먼저 요 녀석을 한번. 오, 부드럽게 잘 파집니다. 고고학자처럼 유물을 공룡 화살을 발굴해보자고. 어, 뭐가 나왔다. 오, 보인다 보여. 붓으로 살살살살. 이쪽이야. 이쪽은. 오호, 나오고 있다. 우와. 오예. 와, 공룡 화석이다. 이야. 뒤에는 조심스럽게. 와, 와, 형체를 많이 드러냈어. 이번엔 요쪽을 공략하는 거야. 나온다. 우와, 꼬리만 빼내면 돼. 우와, 조금만 더. 오, 나왔다. 파라사우롤로푸스, 공룡이 발굴되었어요. 아, 털어도 털어도 안 되겠다. 목욕시켜야 되겠어. 다른 공룡도 발굴한 뒤에 같이 샤워시켜주자고. 그 다음 공룡. 으아. 내가 꺼내줄게. 너를 세상 밖으로 빛을 보게 해줄게. 트리케라톱스, 기다려. 여기 조금 보인다. 여기 있어. 우와. 으차. 나온다, 우리 친구. 요건 팔 부분 같은데. 힘으로 파워. 우와. 오, 꼬리다. 있자. 우와, 나왔다. 나의 힘으로 파워. 우와. 와, 와, 나왔다. 샤워할 욕조가 필요해요. 오, 라바 친구 케이스. 요 플라스틱 껍데기가 우리 친구의 욕조가 될 수 있겠는걸? 소시지 먹는 라바. 귀여운 벌레 친구들. 오, 눈 모양 플라스틱. 오호. 자, 우리 친구 나오세요. 라바 친구 너무 귀엽다. 공룡들 다 샤워하고 나서 우리 라바 친구 작동해보자고요. 라바 장난감의 플라스틱 껍데기는 우리 공룡 친구를 욕조로 완전 적당해요. 와, 욕조 생겼다. 물 받아올게요. 뿅. 공룡 친구들 입술. 씻자, 몸 씻자. 어, 그래도 때가 잘 안 지는데? 비누칠. 역시 때 뺏길 때는 비누가 좋아요. 뭐 이 정도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와서 닦자. 마치 수건으로 몸을 닦듯이. 아, 뽀송뽀송해지는 친구들. 와, 뭔가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멋지게 공룡 발굴 성공. 어, 저기 닭발 있다. 어, 어디? 오, 출출한 데 닭발 먹으러 갈까? 그래. 닭살려. 꼭 껴. 꼭.
갈게. 아, 빨리 도망가야 돼요. 공룡 어디 갔어? 도망가야 돼. 어떡해. 공룡이 탁다리에 바짝 붙었어요. 아, 어떡해. 공룡이 탁다리를 뜯고 있어. 와, 닭 친구의 거대한 탁발로 우리 공룡들을 무찔렀어요. 유후. 거대한 닭이었어요. 잘했어. 우리 옐로우 라바 친구는 닭다리에는 관심 없대요. 소시지를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하는데 가져가야지. 가져갈 거야. 내 소시지. 내 소시지. 알았어 옐로우야. 너 다 먹어. 내 소시지. 나도 좀 줘. 엉덩이를 흔들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소시지를 다시 자기가 혼자 다 먹어. 그래 너 너무 좋아하니까 소시지 너 먹어 옐로우야. 고마워. 소세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라바였어요. 세 종류의 장난감이 남았어요. 닭 친구 골라줄 거지? 다음 장난감은 바로 너. 다음 장난감은 팽이. 아니 자세히 보니까 전구도 들어있고 막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우와! 우와 빛이 난다! 우와! 동시에 우와! 빛이 나는 팽이였어요. 자 우리 팽이가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미니어처 세트. 열어보자고요. 어머나 식기류. 과일들이 썰려있어요. 햄버거도 있어. 도마, 냄비, 접시, 후라이팬과 계란, 칼. 고리에 걸 수 있게 구멍도 나있네. 그리고 과일들이 있어요. 미리 다 썰려있네. 많은 과일들. 햄버거, 감자튀김. 난 계란 후라이 두 개 해먹을 거야. 우리 친구들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싶어요. 오징어를 좀 썰어줘야 되겠어요. 잘라줘요. 자 여기에 플레이팅을 해줄게요. 아 맛있겠다. 계란 후라이는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냄비에는 딸기 소스를 잔뜩. 과일이 좀 작은 것 같아 더 넣어야겠다. 됐다. 휘저어요. 됐어. 맛있는 과일국이 되었어. 와 진수성찬이다. 친구들 맛있게 먹어.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맛있게 잘 먹을게. 맛있겠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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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테이프를 뜯고. 오호. 여기 낚시를 주네. 오, 낚싯대. 와. 와, 색깔별로 낚싯대 네 개나 되네. 와. 이게 모서리마다 낚싯대 꼽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낚싯대까지 다 꼽아줬어요. 아, 여기에 보니 작동 버튼 있네. 와! 뭐야? 우와! 오, 한 마리! 오, 두 마리! 와! 와, 수족관에 진짜 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되게 예쁘다. 오늘은 정말 정말 다양한 장난감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시타 토이는 다음에 또 어떤 장난감들을 데려올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Subscribe. See you again. Bye bye.